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바이블의 안성열입니다. 예, 이번 시간 같이 보실 한자는 다섯 번째 한자죠. 예, 파임불자입니다. 예, 이렇게 머리가 파여 있습니까? 예, 이게 음의 움직임을 상징하죠. 예, 창조 원리의 이제 두 번째 글자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중요하죠. 예, 다섯 번째 한자입니다. 예, 일행의 한자들을 이제 천지인서부터 쭉 보고 계십니다. 예, 창조 원리의 한자가 세 글자가 또 있습니다. 천지인 이후에 오늘은 이제 파임불 빛을 불자입니다. 예, 파임불자는 일획의 부수 한자입니다. 한국어 한자와 대만의 번체자, 중국의 간체자가 똑같이 생겼죠. 214 부수 중에 한 글자입니다. 점주자에서 나온 한자죠. 예,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예, 요 파인불자는 머리가 이제 파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신비스러운 한자예요. 이 머리가 이렇게 파여져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빛을 별자에 전 시간에 보셨던 빛을 별자의 이제 반대 방향인데 이 우리 조상들은 이제 파인불자라고도 가르쳤습니다. 예, 그래서 신비하다는 뜻입니다. 예, 빛을 불, 파인불. 예, 영어로 하면 이제 빛이다는 이제 마음이 비쳤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슬래시, 옆으로 획을 긋는 겁니다. 획의 방향이 틀리죠. 빛을 별자군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파였다, 상처가 났다라는 뜻인데, dug, dig의 이제 과거형 분사형이죠. 예, 중국어 발음은 후, 이성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리죠. 이성, 후. 자, 이거를 이제 모양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배우셨죠? 예, 저도 중학교 때 한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똑같습니다. 위, 왼쪽에서 아래 오른쪽으로 삐쳐 펼치는 선의 의미나 모양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부호적으로 해석하면 위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파였죠? 파여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두 획의 한자, 이 획의 한자가 아니고 일획으로 씁니다. 이렇게. 이두 번에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이 파인 불자는 이렇게 일획으로 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원래 의미가 원래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위에 머리 부분이 파이고 상처가 난 예, 획의 의미나 모양이 되겠습니다. 부호적으로 해석하면요. 그래서 파이고 상처 난 이런 의미가 이 자형에 예, 숨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삐치다. 예.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삐치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펼치다. 이거는 이제 빛을 별자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뜨리다. 파임, 상처, 상처가 난, 예, 머리가 파인. 이런 뜻이 이제 사전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숨은 의미가 중요하죠. 예, 숨은 의미를 이해하시면 수많은 한자의 해석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숨은 음이 창조 원리의 한자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음과 양 중에 음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음, 인앤 양 중에 인, 음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이 삐칠 별자가 양의 움직임이었죠. 이 파인 불자는 음의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삐칠 별자가 뭔가를 더하다라는 음이었죠. 반대 방향의 획이기 때문에 이 덜어내다, 마이너스입니다. 끌어내다. 또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적대하다라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의 기운을 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역시 숨어 있습니다. 빛을 별자의 반대 의미가 이 숨은 뜻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숨은 뜻은 여러분이 교재는 이제 하단에 그 링크가 있으니까 보실 수가 있고요. 숨은 의미를 이 사전적 의미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성조가 항상 문제죠. 예, 왜이 파인 불자, 예, 삐칠 불자가 이성의 성조 값을 갖냐? 이 성조의 원리에서 제가 별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머리가 파인 자나 상처 입은 자가 할 일이 1차적으로 저위 하늘을 보면서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예, 우리가 상처 입을 경우가 많죠. 인생 살면서. 그때 하늘을 보면서 기도할 그런 상황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자가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하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반대의 경우, 너무 절망적인 경우에 빠지면 하늘을 원망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하늘을 배신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늘을 대적하는, 하늘을 향해서 사태질하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인생살이의 모습인데, 이 빛을 불, 파인 불자에 그런 인생살이의 모습이 담아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신비스러운 한자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원리의 한자, 양과 음. 원래는 모든 한자는 좋은 의미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제가 되었어요. 예, 노아의 후손이 만든 한자인데, 우리 조상, 한민족의 조상, 동이족이 만든 한자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소리 글자, 한글도 있지만, 한자 역시 우리 조상이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남아있는 뜻 외에, 이 창제 당시의 숨은 뜻을 이 되살려서, 예, 모든 한자를 여러분 마스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성조의 원리까지 같이 보실 수 있는 강의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